뭐예요? 혹시 영화 혼자 보시는 거예요? 생각해도 혼자 오셨네요. 연말인데 뭐 할 거예요? 무슨 계획 있어요? 여행 가려고요. 아 그래요? 그럼 저랑 같이 갈래요? 부산이라도 다시 갈까요? 저는 그런 여자 아니거든요. 저도 그런 남자 아니거든요. 아니 우리 2016년 따뜻하게 보내야죠. 그건 그 분에게 달려있어요. 시집의 관객 여러분, 다가오는 연말 로맨틱한 분위기를 원하신다면 시집의에서 2016년 첫 번째 데이트 무비, 그날의 분위기를 보시고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. 2015년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요. 다가오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